저는 이 집에 고기 먹어요. 한식 뷔페지만 솔직히 저는 이 제육 먹어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광주 오세요. 광주 주소옮기고 삽시다 같이. 광주는요, 한국 안에 또 다른 세계입니다. 강정동에 왜 그분 있잖아, 댓글 올리시면. 김동엽 씨? 광주는 김동엽 씨. 여기 와서 한잔 하세요. 와. 저희들은 지금 밥 먹으러 갑니다. 금오월드. 광주에 이 전자제품 파는 곳이에요. 커요. 전자제품뿐 아니라 뭐 혼수용품, 그러니까 가구도 팔고 침대도 팔고 뭐 그래요. 그런 대형 쇼핑몰인데요. 서울의 용산 뭐 테크노마트 이런 곳이에요. 핸드폰도 팔고. 지하로 갑니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식당이. 음식 구성 비슷한데 저는 오른쪽 집을 가요. 정가집. 오늘은 이것도 매일 달라져요. 생선튀김 하나만. 저희 김경은씨 토고 있습니다. 계란말이. 계란말이도 하나만. 소세지. 햄. 난 그런 거 안 할 거야. 저 이름 모를 나무. 참나무 같은. 참나무. 도토리 무기. 아, 하나 많다. 하나 많다. 쟤? 바지. 김치 맛있겠다. 정말. 뒤를 생각하고 드셔요. 오, 김치 맛있겠다. 오, 내가 좋아하는 연근이다. 아, 무조건 이거, 이거 써라. 도마토. 아, 무조건. 11시부터 뭐 장사하는데요? 아니에요. 11시 이전에 10시 한 반부터도 오셔도 됩니다. 샌드위치. 네? 쌈. 제육. 오늘은 그거 나왔다. 뼈해장국. 이거 뭐지? 국물이구나. 그거 봐. 이 동네 사는 사람들 집에서 해볼 필요가 없네. 그렇지. 와, 대단하다. 어마어마해요. 여기 샌드위치도 있고요. 과일도 있어요. 과일도 뭐 바나나랑 오렌지랑 토마토. 토마토도 있고요. 수정고 이런 것도 있고요. 오늘 여기도 매일 음식 구성 달라요. 오늘 이거 우거지 뼈해장 제육. 제육은요, 이 빨간색 제육이 있고 간장 양념한 거 있고 매일 좀 번갈아 가면. 잘 먹겠습니다. 여긴 점심 저녁만 하거든요. 이제 브레이크 타임 없습니다. 아침 11시부터 저녁 7시까지 장사하는데요. 11시부터 시작은 아니고요. 한 10시 40분? 어쩔 때 30분 정도 와도 먹을 수 있어요. 고기 먹으러 와요. 7천원 주고 고기 먹으러 와요. 솔직히. 끝판왕. 와. 역대급이야.
이게 노랑 소시지가 아니라요. 피가 안 닫아? 큰 동그란 땡이. 이건 소시지라 맛이 안 나요. 내가 한판 먼저 줄여 줘야지. 완성도 되게 높아. 무슨 밥풀이. 근데 여기는 다이. 이거 유자, 유자로 가는 건가? 엄청 맛있다. 괜찮다. 멸치. 너무 맵는 거 아니야? 여기 10점 만점 몇 점 만점? 15점. 15점? 이거는 뭐라 매일장이다. 이게 우거지라고 하지? 소불고기 나올 수 있거든요. 다시 돌아. 그 패티 쪽에 소스 다 모아서 밥 안 먹고 왜 안 주러 오고. 고기 먹으러 왔어요. 또. 오늘 혼자 왔습니다. 오늘은 지난번하고 다르게 붉은색 제육아니고요 간장 양념. 이게 맛있어요. 붉은색보다 이게 더 맛있어요. 국은요 수제비. 오늘은 미역국. 이 안에 소고기가 잔뜩 들었습니다. 오늘 반찬 또 달라졌어요. 빨간색 제육보다 이 간장 제육이 더 맛있습니다. 고사리 잘 묻혀요. 오늘은 계란말이 말고 삶은 계란도 있고 이게 목이버섯이죠? 이거 맛있어요. 숙주나물 잘 먹겠습니다. 음식이 왜 이렇게 잘 보이냐면요 박스 하나 달라 그래가지고 박스 위에 얹었어요. 이거 한번 봐, 고기 크기. 쌈 싸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상 보시고 댓글로 호텔 문의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다낭의 파빌리온 호텔, 코리안의 홈스테이, 달랏의 띵땅 맞을 거야. 이름 띵땅이라고 하는 호텔. Take a camera. Just head. What's your hotel name? 띵땅. 띵땅. Yeah. 띵땅. Welcome, welcome, 띵땅. Thank you. 그 호텔에서 최근에 묵었던 한국인이 저한테 댓글 남기셨어요. 제가 만났던 이발사 형님들, 형님 그리고 그 태희, 달랏대학교에서 한국어 전공하는 분들 다 만났던 그 집을. 제가 놀았던 그 동네에서 계속 달랏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태국 파타야에서 다이아몬드 시티 플레이스라고 하는 호텔에서 거의 90일 가까이를 머물렀거든요. 3개월? 그 호텔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으세요. 시청자들. 그래서 며칠 전에 남이 문자가 왔어요. 라인. 사진을 또 보내면서 이 사람 네 친구냐고. 네 영상 보고 이 호텔 계약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여기 식당이 장사가 엄청 잘 돼요. 점심 때. 밥 시간 때. 지금은 4시쯤 됐어요. 밥 시간 아닐 때. 손님 없을 때. 그래서 조용해요. 아, 지난번 어머니하고 먹었던 영상들 오디오가 너무 물려가지고. 근데 여기도 잘 몰라. 왜 모르냐. 아, 전자상가 지하에.
저 얼굴이 또 이상한가? 삶은 계란. 여기 식당 어머니들이 그 촬영하는 거 웃을래요. 출연하실래요? 네. 여기 인사. 와, 보살이 진짜 맛있어. 보살이가 뒤에 굵직해요. 우동면 빨간데. 저 이거 좋아합니다. 수제비. 소고기 미역국. 가장 제가 이 집에서 최고로 할 때는 뭔지가 하면 매생이국이 나와. 매생이 떡국이 나와. 매생이국을 광주에서 그 전문점 가면요, 그거 매생이국 하나만으로 8,000원 받거든요. 만 원 받는 거지. 근데 여기는 매생이국이 제가 가장 자주 갔던 식당이 반디기사 식당이잖아요. 이 집이 사실 이렇게 보시면 음식들 보시면 이 집이 더 나아 보이잖아. 근데 제가 여기를 자주 안 오는 가장 큰 이유는요, 여기서 밥을 3분의 1 공기 먹거든요. 반찬들을 많이 먹어요. 그래도 한 3일 연속 오잖아요. 턱선 라인이 바뀌어요. 이 제육. 고깃집이다. 이 집은 고깃집이다. 아침에 오픈할 때 오면요, 음식들이 다 따끈따끈해요. 나무도 간 묻혀가지고 아무래도 질이 올라와. 뽑아 먹었어요. 금오일 지하. 옆집하고 비슷해요. 음식 구성이라는 게. 근데 전 특별히 이 집을 오는 이유는요, 얘 사장님하고 친해요. 저희들 지금 갖고 온 게요, 이 집에 음식 전체 중에 3분의 1 정도만 갖고 왔어요. 이게 광주예요. 우리 김경식이 몰라. 이게 이렇게 밑에를 확 얹으면요, 밑에 북어가 그 색깔이 나. 내가 파올게. 북어로 싸움 싸보자. 북어예요? 이거 봐. 이렇게 많이 담았더냐. 밑에 호박, 아니 호박이 아니라 그 무 있지, 무채. 아, 그것도 있어. 북어 이렇게 많아요. 등뼈 해장국 더 퍼왔습니다. 광주 살면 살 금방 찌겠다. 이거 봐, 살가 봐. 아, 이게 다 해서 7,000원이잖아. 다 먹어가냐고요? 더 퍼야죠. 돼지고기 넣고 각종 나물, 야채들, 고기 더 떠왔습니다. 태국 가서 뷔페집 있죠? 샤브샤브, 비비큐 6,800원이거든요. 그거는 나 7,000원. 만약에 김경희 씨 엄마가 대구에 이 식당을 차려. 이거 지금 이 정도 수준에 많은 느낌 하대. 그렇죠. 그래도 온다니까. 근데 7,000원이에요. 가격 안 올렸어. 몇 년째 안 올려요. 제가 귀국하기 전에 한국
물가가 많이 비싸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결국 광주 왔지. 식당도 가격 올린 줄 알았는데 올린 거 광주는요 한국 안에 또 다른 세계입니다. 광주를 드시고 오세요. 진짜 먹으러 먹어보세요. 그래서 한번 먹어. 이건 뭐 무청소라기야. 밥 양이 얼마 안 됐지만 와 밥도 안 먹어. 그리고 월요일날은 이게 이 집이 이 건물 전체가 격주 단위로 쉽니다. 문을 안 열어. 자리를 잠깐 옮겼어요. 저희가 처음에 밥 먹었던 좌석이 손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디오가 물릴까봐 후식을 갖고 왔어요. 마음이. 저희 어머니가 처음 오셔가지고요. 여기 음식 가짓수를 모르시고 처음부터 눈에 앞에 보이는 나물들만 너무 많이 담았어요. 뒤로 가면 뭐 단호박부터 시작해서 온갖 후식들이 다 있어요. 샌드위치, 다음에 어떤 분들 사과. 강금동에 그분이니까 댓글 올리시라고. 김동영 씨. 댓글 정말 많이 올리시던데. 만나봤어? 만나자고 내가 그분 유튜브 채널에 내 연락처를 남겼고 얼른 지우고 읽고 지우라고 그랬어. 그리고 이 근처에서 한잔하자고. 한잔할 때 나는 사실 이 집에서 이 집에서 그렇지 하려고 했었는데 연락이 없었네. 방청동 김동혁 씨 여기 와서 한잔하세요. 와 화정동 한상호입니다. 이 집 아시죠? 그러게 여기 오셔가지고 대화하시고 하면 괜찮네요. 테이블이 엄청나게 많아요. 먹을 게 너무너무 많아. 집에서는 이렇게 아무리 가정주부가 음식 먹으시더라도 하고 이렇게 보내. 나 깜짝 놀랐어. 가격이 그냥 호텔 뷔페보다 더 좋아. 외식장은 전 뷔페가 보잖아. 너무 깔끔해. 먹을만한 것만 있어. 사장님 출연하시겠어요? 출연해. 미인이야. 저번에 그러니까 여기 직원들 엄청 많이 늘었어요. 제가 3명이 있어서 왔었잖아요. 아 그래 맞아. 그때 그분들 지금 어머니 3명이 사장님 말고 그분들 여기 계세요. 그분들 지금 안 보이시고 제가 항상 게시 손님 왔잖아요. 아침에 첫 손님 그래서 10시 한 40분 되면 어머니들 이렇게 음식 드시고 제가 그때 와서 첫 게시 손님인데 식당 엄청 커졌어요. 이런 분들이 몇 분이에요? 여섯 명이요? 6시 하고 출근 시간이 아침에 9시 오는 사람, 8시 오는 사람, 10시 오는 사람. 근데 그때 한참 다녔는데 여기 한 3일만 다녀버리면요 턱선이 바뀌어버리거든. 광주 끝판왕이에요. 예쁘게 편집해서 올게요. 네. 예, 또 올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광주를 맛보시거든요. 이 집하고.